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LTE 빔이죠. U 플러스의 LTE 빔인데, S 프로 2 플러스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외형부터 볼 텐데, 앞쪽에는, 지금 돌려서 보면은, 앞쪽에 이렇게 빔이 나옵니다. 지금 빔이 있고요. 그리고, 초점거리를 맞추는데 그 부분도 자동으로 맞추는 렌즈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ZTE라고 되어 있고요. 이 위쪽 부분에는 보면은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 있고, 이 홈버튼 있고요. 눌러보면 이렇게 화면 뜹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볼륨 조정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을 보면은 이 통풍구 부분이 보입니다. 뒤쪽 부분을 보면은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보면 전원 단자가 있고요. 전원, 이렇게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뽑더라도 화면 나옵니다. 네, 내장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뒤쪽을 보면은 전원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심 단자, 그러니까 이게 LTE 통신을 하는데 그래서 심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를 장착하는 부분이 있고요. HDMI 풀사이즈의 HDMI 단자가 있고 USB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단자가 있고요. 그래서 USB 기기들 연결시켜서 거기 있는 영상을 재생시킬 수도 있고요. 그 HDMI는 PC하고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노트북이나 다른 기기하고 직접 연결시켜서 그 화면을 HDMI 입력을 출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전원을 연결하면 좀더 밝게 화면을 출력할 수가 있고요. 앞쪽에 보면은 네, 화면을 보면은 지금 빛이 나오죠. 저렇게 빛이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 좀 바꿔보죠. 네,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만 보면 이 빔이 안 나온다고 치면은 그냥 안드로이드 기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화면 넘겨보면 지금 화면 좀 달라져 있긴 하지만은 이게 또 제가 원하는 대로 터치를 해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바꿀 수도 있고. 네, 그냥 이 위에 있는 것도 앱인데요. 보면 설정 부분이랑 앱이 따로 있는데 이것도 제가 원하면 탭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탭을 추가하면은 세트 추가되기도 하고요. 여기다 이제 필요한 걸 옮겨놓고 정리할 수도 있죠. 설정 이렇게 앱다 있는데 제가 이름을 정할 수도 있고요. 보면 프로젝터를 켜고 끄는 거. 앞쪽에 프로젝터를 끄면은 이제 빛이 안 나오죠. 이렇게 하면 빛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끄고 켜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 초점을 제가 켜놨는데 자동 초점 하면은 원래 프로젝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양쪽에 뭔가 조정을 해서 초점을 잘 맞았는지 확인하게 돼 있는데 자동 초점 해놓으면은 화상이 맺히는 걸 보고 자동 초점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켜놓으면 상당히 편리하고요. 근데 만약에 자동으로 했는데도 뭔가 굴곡이 있어서 평평한 화면이 아니라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면은 세부적으로 초점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밝기는 조정할 수 있어서 제가 상으로 조정하면은 이 밝게 더 밝아집니다. 많이 밝아지고요. 그리고 최대로 밝게 하려면 유선으로 전원을 반드시 연결해야 됩니다. 그 데이터 사용량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LTE 통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기 주변에 있는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도움 없이도 이것도 물론 와이파이가 가능하지만요. 제가 와이파이를 켜놨는데 그걸 켜놓지 않은 상태에서도 완전 외부에서도 유튜브를 재생하면서 그걸 빔으로 보낸다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이제 서비스 하나씩 살펴보죠. 뭐, 데이터 사용량이 지금 나오고요. 보면, U 플러스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은, 유플릭스. 네, 선택해 보겠습니다. 유플릭스 들어가면, 이게 화면이 돌아가서 나오네요. 돌아가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고요. 그럼, 최근에 히어로즈, 네, 시즌 5,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걸 바로 보기를 선택하면은, 바로 보기가 될 겁니다. 네, 지금 추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바꿔보죠. 지금 보면은 유플러스에서는 그 앱이 통합이 되는데 비디오 포털에서 이걸 다볼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포털을 누르고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신 미드를 선택해 보죠. 그럼 여기 히어로즈가 있는데요. 이걸 선택하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생하기 선택하면은 네, 제가 아까 영상을 봐서 지금 이어보게 됐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이 화면 나오죠. 지금 이 화면만 봐도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저는 이제 빔을 이용해서 좀더큰 화면에 보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빔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화면 조정합니다. 앞쪽에 화상을 맞추고요. 자동으로 초점 맞추게 돼 있는데, 밝기는 조정하는 부분은 위에서 이렇게 상단바 끌어내려 보면 밝기 조정하는 부분도 되고요. 프로젝터 꺼져 있다면 프로젝터 끄고 켜고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설정해서도 할수 있지만은, 그리고 와이파이를 만약 켜야 된다면 와이파이 켜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 되는 곳에서 쓰면 데이터를 좀더 아낄 수 있겠죠. 쓸어 올리고 화면 앞쪽에 초점 맞춘 다음에, 이 재생할 때는 지금 위쪽에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계속 재생하고 있는 도중에 자동 화면은 절전이 됩니다. 절전되고 앞쪽에 빔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앞으로 끄고 제가 앞쪽을 보죠. 보면은 이렇게 영화가 나오겠죠. 영화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넘겨봐야 되면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음성을 좀 켜면은 소리가 나오죠. 보면은 밝기도 상당히 밝아서, 지금 보면은 원래 기존에 제가 지금 소리가 좀 커서 잠깐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프로젝트 같은 거 보냈을 때그 전에는 다른 프로젝터도 좀 써봤는데요. 밝기가 좀, 낮은 프로젝터 써보면은, 저기 화상을 저 정도 크기로 띄워보면 글자가 좀 선명하지 않거나 번져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거는 그런 느낌 없이 제가 볼때 지금 앞쪽에 보이는 게 지금 블라인더입니다. 지금 화면에 블라인더를 켜놓은 건, 이렇게 그 접어놓은 건데, 거기에 화상이 맺히고 더 뒤에서 보는데도 상당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글자도 선명하게 보이고요. 제가 지금 보면 어느 정도로 보이는지 보여드리죠. 지금 보면 화면 띄어놨는데, 제가 좀 화면을 확대해서 어느 정도 글자인지 보죠. 쭉 당겨보면 지금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죠. 글자가 이렇게 뭉개지지 않고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때좀더 지금 제 경우에는 지금 좀 가까운 데서 시연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좀더 뒤에서 그 블라인드 전체 다 화면이 뜰 정도로 넓게 띄어도 화면이 생각보다 깨끗하게 뜹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거볼때 이렇게 크게 보고 싶을 때 쓰면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 활용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죠. 지금 보면은 또 보여드릴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넘겨서 잠깐 불을 켜줍니다. 불을 켜보면 홈으로 가서 이게 앱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안드로이드 기기이기 때문에 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 쉐어뷰를 쓰는데요. 지금 보면 앱에 들어가 보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앱이 있죠. 뭐 드라이브도 있고, 뭐 어쨌든 이 앱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 안드로이드 기기에 있는 건 똑같은데, 이 화면을 빔으로 보낼 수 있는 것만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앱에서 제가 설치해 놓은 게 쉐어뷰를 선택해 놨습니다. 쉐어뷰를 설치해 놨는데, 제 경우에는 U 플러스 셋톱박스에 쉐어뷰를 이용해서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를 연결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장치를 이용해서 어디선든 PC든지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기기든지 쉐어뷰를 실행시키면은 그 영상을 볼수 있게 해놨는데요. 그러면 이 IP가 뜰 겁니다. 지금 보면 좀 기다리면은 제 IP가 뜨죠. IP 선택하면은 셋톱박스에 있는 영상을 무선으로 가져와서 이 기기로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셋톱박스에 있는 영상을, 그 TV 영상을 이쪽으로 스트리밍으로 앱을 이용해서 가져온 겁니다. 물론 장치를 추가해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이걸 빔을 이용해서 보내면은 지금 프로젝터 켜놨죠. 그러면은 제가 화면 옮기고 앞을 보면은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화면 다시 불을 꺼보면 선명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TV를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제가 TV를 아까 본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TV를 보는 거죠. 물론 이거 쓰는 데는 집에 있는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별도로 더 나가지도 않습니다. 네. 이렇게 상당히 좀 편리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능도 좀 살펴보면은 뭐이 버튼 길게 누르면 창을 전환하는 거 이게 가능하고요. 뒤로 가기, 홈 버튼, 그리고 프로젝트 설정에 들어가 보면 좀 이것도 보죠. 이미지에서 보면 선택 영역 자동을 해놨는데 수동을 하면 제가 초점을 일부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키스톤도 제가 변경할 수가 있고요. 밝기도 지금 제가 최대 높음으로 해놨는데 만약에 배터리 모드로 동작하면 이렇게 보통으로 자동 넘어옵니다. 유선 연결하면 최대 밝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제 경우에는 좀더큰 화면으로 100인치가 넘는 큰 화면으로 보려고 할 때는 높음으로 설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어두운 느낌이 있었고요. 물론 좀더 밝으면 밝을수록 프로젝터는 좀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HDMI 입력을 할 때는 HDMI를 켜줘야 됩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HDMI 버튼이 측면 부분에 따로 빠져 있어서 이거 쉽게 설정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은 HDMI 선을 연결시키고 이걸 반드시 켜줘야지만 HDMI 입력이 빔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또 HDMI를 쓰지 않을 때는 HDMI 꺼야 되고요. 이 화면 넘어와서 꺼야 됩니다. 제어 부분에 보면 프로젝터를 켜고 끄는 부분, 제스처 스위치를 끄고 켜고, 리모컨을 끄고 켜고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홈 화면에 가보면은 리모컨 앱 다운로드가 있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리모컨처럼 사용할 때이 앱을 설치해 놓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 시스템 설정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와이파이를 끄고 켜는 부분, 블루투스를 끄고 켜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만 보면 스마트폰하고 비슷하죠. 장치도 보면은 디스플레이, 저장소, 배터리, USB 모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치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하고 뭐 백업 초기화도 가능하고요. 이런 앱들이 있고, 물론 여기서도 지메일 같은 게 가능해서 지메일로 문서를 받아서 문서를 여기서 보고 아니면 프로젝트 다시 보내거나 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서 할수 있는 앱을 추가하고 실행하고 뭔가 그걸 빔으로 보내는 거 전부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좀 쓸모가 많은 거고요. U 플러스 뭐 이거는 뭐 사실 설명을 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앱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할수 있다는 거죠. 가장 많이 쓸만한 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거일 것 같은데요. 비디오 포털 이용하면은 얼마든지 영상을 갖다가 바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실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보면은 프로젝트도 이렇게 넘겨보면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그 화면을 띄울 때 이게 자동으로 수평 맞춰주는 부분들이 자동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면을 이런 식으로 띄웠다가 이렇게 기울여서 띄우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부분은 줄이고요. 뒷부분은 좀 늘려서 평평하게 만듭니다. 자동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서 어느 화면에, 그러니까 천장에 띄웠을 때 비스듬하게 띄우든지 아니면은 곡선 부분에 띄우더라도 알아서 화면을 정사각형 모양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동으로 바꿔주게 되고요. 그리고 절전도 자동 동작하고. 그러니까 빔을 사용해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빔을 쓸때 빔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면은 화면을 띄워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화면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일반형 빔이라고 치면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느낌상으로는 원래 안드로이드 기기입니다. 이 상태만 봐서는. 이홈 버튼 있고요. 끄고 켜고 하는 전원 버튼이 있고, 홈 버튼이 있고,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동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안드로이드 기기 같습니다. 그냥 느낌에. 근데 여기다가 빔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가 확실히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확장 단자들도 여러 개를 넣어서 제가 원하는 기기들을 다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영상 올렸던 것도 미니 스틱 PC, 네. 스틱 PC를 여기다가 HDMI 연결시키면은 이걸 PC처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 화면을 그대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그 오디오 기기 연결시키고 이 스피커도 자동 내부에 내장돼 있어서 여기서 스피커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좀더 장치를 간소화시키면서도 영화를 좀더큰 화면으로 감상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스피커를 따로 출력해서 더 크게 듣고 싶다면 또 오디오 단자를 연결시켜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쓴 기기이고, 그리고 빔을 쓴다면은 빔의 그 편리성, 네, 확장성과 편리성을 추구한다면은 이만한 기기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확실히 이 화면이 이게 넓적하고 이런 부분은 좀 마음에 안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좀 작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빔이라는 게 작게 만들수록 밝기를 높이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아래쪽에 그 마운트 홀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삼각대 같은데, 그러니까 미니 삼각대든 아니면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삼각대든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고정시켜서 볼수 있고, 안정적인 자세로 볼 수가 있고, 천장에 쏘든지 아니면 벽면에 쏘든지 안정적인 자세에서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까 HDMI 입력과 출력을 뭐 따로 끄는 버튼이 따로 있다거나, 그게 그 정도만 있으면, 뒤쪽에 전 개인적으로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만 있으면은 그건 외에는 사실 특별히 그렇게 불편한 점을 느끼지 못했고요.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드네요. 그리고 발열도 지금 만져보면은 그렇게 엄청 높진 않습니다. 보면은 발열도 신경 잘 써서 보면 팬 소리 계속 들리죠. 지금 우욱 하고 지금 팬 소리 들리는데 지금 열을 계속 식히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빔이 도는데 팬은 안돌 수는 없고요. 열이 나기 때문에 좀더 밝은 밝기를 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빛을 쐬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안정성 부분도 꽤 오래 동작 시켜 봤는데도 열이 그렇게 많이 안 나고 다운도 안 되고요. 안정적으로 꽤 동작을 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그런 프로젝트 빔이었습니다. 간단하게 S Pro 2 플러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